자, 오늘 볍씨를 보러 왔습니다. 자, 이 볍씨는 총한 1000판 정도 되고요. 총 4명이서 6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3시간 정도 해서 거의 다 뿌리고, 이제 볍씨는 다 뿌리고 위에 이제 상토 흙으로 볍씨를 덮어주는 작업을 또 하고 있어요. 자, 이 볍씨는 바라기로 3일 정도 싹을 틔운 거예요. 35도 정도에서. 네. 싹을 틔우고, 3일 정도 싹을 틔우면, 이게 한, 싹이 한 0.1mm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. 네, 이럴 때 저희는 바로 이 하우스로 옮겨서 이런 식으로 오판에 옮기고 있어요. 뭐 어떤 분들 보면, 이 싹을 많이 내기 위해서 바라기로 3일 정도 발언을 시킨 뒤에 요걸 다시 방 안에 비닐에 싸서 옮기신 분들이 있던데, 그렇게 하자면 뭐 그게 다 장단점이 있긴 한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, 그렇게 하면 싹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지금 여기 싹이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왔는데, 그렇게 하게 되면 싹이 너무 길어서 부러지게 돼요. 나중에 뿌리게 되면. 네, 그리고 그걸 바로 논으로 나중에 뿌렸을 때 올라올 때 좀 잔병 치레 같은 것도 많이 할 수도 있고. 네.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조금 올라왔을 때 바로 뿌리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조금 올라왔을 때 바로 뿌려야 돼요. 저기 앞에 한참 뿌리고 있죠. 네. 흙을 저렇게 다 뿌리고 난 뒤에는 이렇게 부직포는 저희 또 덮어줘요. 부직포는 이제 뭐 보온 효과도 있고, 요 벼들이 또 좀 싹이 올라올,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햇빛을 또 보면 안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부직포도 이렇게 덮어주고 있어요, 저희는.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물도 여기 뭐 수렁이 바로 안 되고, 저희는 여기 목, 이제 조르로 요 부직포에 조금씩 뿌려주거든요. 네, 그래서 최대한 여기서 좀 머물게 한 다음에, 나중에 날이 확 더울 때, 5월달 되면 이제 싹을 최대한 여기 좀 머물고, 적응 기간이죠. 그럼 쉽게 말해서 적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저희의 방법은 이렇습니다.